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매주 화요일 여러분과 함께하는 아주 귀중한 시간입니다. 일단 오늘 다행히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 시간에 주가가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오늘 41포인트, 그래서 2341 갖다 놨고요. 코스닥이 오늘 굉장히 강했습니다. 3.9%가 상승하면서 750원대 갖다 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현재 주가의 흐름을 어떻게 먼저 분석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데, 항상 여러분들은 시장을 분석할 때 시장은 항상 추세가 먼저 우선적으로 선행이 되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코스피하고 코스닥의 흐름을 보면은 현재 추세가 어떤 추세 있느냐 그럴 때 놀라운 것은 그냥 일반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가까다가 유튜브에 제목 올라오는 거 보면요, 아마 여러분들 별 신경 없이 보셨겠지만 이미 추세가 하락 추세로 꺾인 지 오래인데 본격적으로 하락 추세는 언제인가,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이 올라온 것도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일단 먼저 추세가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더 이상 속지 말아야 돼요. 그게 무슨냐면, 내가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요, 일단 먼저 시장의 추세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시장의 추세가 하락 기조일 때, 그러니까 냉정하게 한번 보세요. 지금 시장의 추세가 이렇게 하락 추세일 때 과연 일반 투자자 중에서, 뭐 일반 투자자뿐만이 아니죠, 이거 돈 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왜냐면 간단하게 생각해보세요. 얘가 3300일 때 만약에 전체 시가총액이 100이다 얘가, 그럼 얘가 만약에 2300으로 내려왔을 때 지금 고점 대비 1000포인트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가총액이 60으로 줄었다 그러면 이만만치 물이 빠진 거잖아요. 접수? 그죠? 요거 갖고 싸우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확률적으로 거듭 얘기지만 여름 예의 장이 이렇게 올라갈 때도 여름 중에서는 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게 꺾어질 때 이게 과연 돈을 번다고 한들 몇 분이나 버셨을 것이고, 또 돈을 번다고 한들 그 돈 번 금액이 얼마나 크겠어요? 아마 이런 얘기들 들어보실 거예요. 야, 내가 괜히 주식을 뒤늦게 시작해갖고, 그쵸, 2020년 여기 3월 이후에 시작해갖고 이렇게 내려가니까, 야, 이거 내가 빨리 본전 찾으면 시장을 떠나야겠다 라고 느끼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대신 떠나진 마세요. 왜 떠나진 않아야 되냐면, 주장의 가장 큰 배경은 우상향에 있어요. 주식을 잘 보세요. 주식을 해볼 만한 이유는 좀 길게 볼게요. 얘는 우상향에 있어요. 내려와도 어때요? 얘가 우상향에 있기 때문에 얘는 한번 해볼 만해요. 내가 우리나라 주식 잠깐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 주향도 조금 정도의 차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도 나름 우상향해요. 그렇게 가진 않죠. 근데 그래도 어쨌든 우상향해요.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점대에서 꺾어질 때 좀 털고 다시 장이 나가면 좀 사야 되고, 그죠? 장이 고점 때는 좀 털고, 장이 시작하면 좀 해야 되고, 장이 고점 때 좀 털고, 만년고는 안 돼요. 만년고는 이제 여기서부터 볼게요. 속지 말아야 될 거 하나, 무조건 좋은 밥만 먹는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차화정 시대 혹시 아세요? 차화정 시대가 뭔지 아세요? 말 그대로 자동차, 화학, 뭐 정유, 우리가 잘 알던 차정 시대의 주도주가 종합이 이렇게 왔어도 주도주나 시가총액은 완전히 바뀌어 있죠. 몇백 개만 빼놓고는 완전히 바뀌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매하셨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예, 어서 들어오십시오. 예, 제가 오늘은 시간을 좀 컴팩트하게 하려고 여러분 지금 인사하는 것도 못 봤네요. 예, 어서 들어오십시오. 고맙습니다. 꾸준하게 인사해 주신 분들.
얘가 차정시대 이후에 주도주가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앞으로도 엄청나게 바뀔 거예요. 그죠? 아, 연미금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많이 하락한 종목군들 한번 볼까요? 정말 여러분들이 또 많이 물렸을 만한 그런 종목군들?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거 한번 볼까요? 끔찍하죠? 여러분들 끔찍하잖아요. 17만원짜리가 어쩌면 우량주라고 샀는지 모르겠는데 17만원짜리가 7만원에 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일단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주최해서 성공하려면요. 하나 중요한 거 제가 여러분께 정말 선사해 드릴게요. 잘 보십시오. 주시장은 계속 올라가거나 계속 내려가는 게 아니라 주시장은 사이클을 갖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사이클을 갖는다는 거는 어떤 상승 사이클이 있으면 하락 사이클이 있다는 거야. 또 지금처럼 하락 사이클이 있으면 얘는 상승 사이클이 있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주최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잘 보세요. 어떻게 하나? 나는 매매는 얘가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가 있기 때문에 나는 추세를 알고 매매해야 된다. 어때요? 괜찮아요? 내가 상승 추세가 있고 하락 추세가 있으니까 나는 추세를 알고 매매해야 된다. 그럼 자, 이제 첫 번째 과제부터 갈게요. 소장님, 제가 추세를 알면 그냥 혼자 매매하지. 뭐하러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직장을 다니셨어요. 뭐, 복잡하게 뭐 직장이라고 얘기할 것도 없이요. 여러분들이 뭐, 개인적으로 밖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과일 장사를 한다고 칠게요. 여러분들은, 보통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가난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사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 기억에 저희 아버님만 하더라도요, 수박 있잖아요? 수박을 보러 오면, 여러분들 수박도 이렇게 따서 정말 맛있는 수박이 있고, 아직 안 익은 수박이 있잖아요. 그러면 과일 파시는 분들은 수박 좀 진짜 맛있는 거 골라주세요. 그러면, 뭐 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뭐 수박 꼭지라든지, 아니면 수박 옆에 색깔이든지, 이걸 보면서 골라주시죠. 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니, 각자, 아마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셨다면, 각자 자기가 오랫동안 근무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어떤 기준과 경험이 있을 거야. 저는 오로지 30년 이상 예를 했기 때문에 예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잘 보십시오. 추세는 일본 갖고 잡는 게 아니라, 제가 몇번 얘기하죠? 일본 갖고 잡는 게 아니라, 월봉 갖고 잡는 거다라고 얘기가 제가 많이 하죠. 여러분들 이 월봉 갖고 한번 여기 화면 한번 보세요. 오늘 같은 장을 보면 제가 얼마나 어떤 노하우를 갖고 있냐면 얘가 오늘 같은 날 올라가면 올라가는 신호들이 이렇게 쫙 나와 있죠. 컴퓨터상에서. 이게 하루짜리인데 어떠세요? 얘는 오늘 하루 동안에 자체 OTT 나왔죠? 회원님들. 그죠? 자체 OTT가 뭐냐면 요 안에 35가 이렇게 N자가 있는 거야. 이건 자체 OTT라고 하죠? 요 안에 이런 신호가 있죠? 그러니까 뭔가 그래도 김종철 소장은 내가 주최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를 그래도 가장 가까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어떠세요? 예, 고맙습니다. 어떠세요? 그럴 때 제가 누누 얘기하잖아요. 제가 누누 얘기하잖아요. 얘가 여기 보시면 얘가 오늘 올라갈 때 여기 매수의 나라고 써 있죠? 컴퓨터상에. 파생인데 파생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잖아요. 얘도 오늘 뜰때 볼까? 여기도 한번 볼까요? 여기도 잠깐 보시면 아마 처음 보는 프로그램들이 좀 몇 가지가 있을 텐데요. 얘도 여기 이렇게 딱 보면은 어때요? 얘가 딱 가면 얘가 여기 아이가 딱 나오죠. 얘 무슨 소리인지 몰라도 얘가 이렇게 아이가 딱 나오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첫 번째 선물. 잘 들어보세요. 보십시오. 갈게요. 첫 번째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은 얘가 조금 아까 보셨듯이 얘가 이게 추세를 알아야 성공하잖아요. 제가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그럴게요.
자, 보세요. 이제 그리고 이제 오늘 주가 올라간 것도 여러분 스스로가 묻고 대답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예. 듣기만 해서는 안 돼요.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 내 재산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자, 볼게요. 종합주가지수의 지금 추세가 어떻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얘를 갖고 분석하기가 어려워요. 얘를 갖고 이걸 갖고 여러분들 추세는 뭘 갖고 분석하라고 그러죠? 제가 맨날 TV에서 그리고 제가 일본 갖고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일본 갖고 한번 해드릴게요.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 아들 딸들한테 여러분이 주식을 가르쳐줄 때 보세요. 여러분들 아들 딸들한테 주식을 가르쳐줄 때는 얘가 이럴 때는 하지 말거나 그죠? 어떠세요? 이때는 하지 말라고 가르쳐드리고 싶지 않으세요? 동의 안 하세요? 야, 이때도 종목만 잘 잡으면 된다. 야, 그렇게 얘기하고 싶으세요? 그건 아니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아니면 이때는 인버스를 해야 된다. 아니면 이때는 헤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드리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요, 여러분들 공매도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공매도 제도 갖고는 얘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니 뭐니 그러잖아요. 하지만 선물 옵션을 갖고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고 얘기 안 하죠. 아니 우리가 파생 매매하면서 야 파생은 이건 외국인한테 유리해 기관한테 유리해 그러지 않잖아요. 동의 안 하세요 여러분들? 아니 왜냐면 여기 이렇게 얘는 똑같이 이렇게 놓고 똑같은 조건하에서 똑같이 싸우는 거잖아요. 얘가 이렇게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도 저희 그 회원님들은 내려갈 땐 내려가는 대로 올라갈 땐 올라가는 대로 이렇게 수익을 내서 먹을 수 있는 이런 노하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조금 아까 보셨죠? 다시 한번 보여드려볼까요?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동의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제가 파생을 놓고 여러분들 파생을 갖고 얘를 뭐 선물해서 매도 포션을 못 차게 해라, 옵션에서 풋 옵션을 못 하게 하라 이런 점을 한 번도 못 들어보셨잖아요. 이건 균등하거든요. 잘 보세요. 이게 파생 저기 공매도가요. 사실은 뭐 우리가 선진국 가교에서는 뭐 이게 다 허락해야 된다는데 전 사실 공매도는 지금 같은 공매도라면 저는 찬성하지 않는 쪽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나라만 땄지만 우리 증시가 선진국으로 가면 뭐합니까? 일반 투자자들 다 골병 드는데 공부도 안 돼 있죠? 실력도 없는데 근데 보세요. 누가 선물옵션에서 깨졌다고 그래서 야 이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매매했어 저 사람 불쌍하다 그럴 수 없잖아요. 제 말 동의하세요? 잘 보세요. 제가 뭐라고 하는지. 그럼 얘는 항상 내가 왔다 갔다 할 때 매수도 있고 매도도 있잖아요. 여기 포션에. 그리고 항상 사자와 팔자가 있잖아요. 접수가 됐어요? 아니 항상 사자와 팔자가 있잖아요. 볼게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뭔가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자, 얘가 만약에 여기 이렇게 주문창을 보면 여기 사자도 있고 팔자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여기 팔자도 있고 그죠? 건수도 있고 수량도 있고 사자도 있잖아요. 저는 제가 이러면은 얘를 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얘는 사자도 있고 팔자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공매도를 줄 때 말이죠. 증권사에서 뭐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그러지 말고 만약에 모든 종목이요. 모든 종목이 선물처럼 전 종목이 만약에 주문 낼 때 매수 주문 말고 매도 주문도 똑같이 낼 수 있는 게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공매도는 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말을 알아들어요? 아니 어떤 종목은 공매도가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뭐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그게 아니라 주문창이 파생처럼 돼 있으면 제 말을 알아들으세요? 주문창이 파생처럼 여기 파생처럼 만약에 삼성전자다 그러면은 누구나가 삼성전자 들어갔을 때 누군 공매도 때리고 싶으면 매도 쪽에다 주문 놓고 누구는 사고 싶으면 여기다 주문 내면 이거는 모든 종목이 다 공정하죠. 자 그럼 잘 보세요. 그럼 여러분 돈 어떻게 벌어야 되냐면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 추세의 중요성을 얘기한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얘가 상승 추세일 때 여러분들은 전 종목에 대해서 주문 낼 때는 매수 주문만 내시고요. Understand? 만약에 여러분들이 추세한 다음에 얘가 이렇게 하락 추세일 때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이든 간에 매수 종목은 내지 말고 얘가 꺾어질 때 매도 주문만 내면 여러분 성공하겠죠. 어떠세요? 아니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세요? 제가 이제 어떤 노하우를 가르쳐줘서 상승 추세일 때는 매수 주문하고 매도 주문 있을 때 그때는 매수 주문을 내고 매도 주문은 한 톨도 내지 마시고
그다음에 얘가 하락 추세인 걸 아신다면은 얘가 여러분들의 매도 주문, 공매도 주문 내시고 매수 주문을 하나도 안 내면 성과가 아주 높아지잖아요. 알아들어요? 파생처럼 선물 옵션처럼 이러면 반대할 게 없잖아요. 공정하잖아요. 됐어요. 그냥 기관 위금들은 개수만 많을 뿐이지 보세요. 이러면 공정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게 거래가 되려면 잘 보시오. 에이 수장님 그게 말이 됩니까? 잘 보시오. 제가 이제 무슨 얘기 하나. 수장님 그러면 얘는 매수 매도가 되려면은 팔자 사자가 있어야지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장님 그럼 뭐 삼성전자나 아니면 현대차나 이런 건 사자 팔자가 있어서 거래가 되겠지만 가격 싼 거 뭐 이런 것들은 뭐 쉽게 해서 팔자가 없거나 사자가 없거나 그런 거래가 안 될 거 아닙니까? 좋은 주치죠. 그러면 그런 똥주 잡주 안 하겠죠. 아니 그렇잖아요. 걔가 아예 거래가 안 되거나 그러면 얘가 위험하니까 그쪽은 내가 취급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느낌 왔어요? 무슨 얘기인지 느낌 왔어요? 자 그래서 얘기합니다. 소장님 그러면 내가 추세를 판단한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먼저 가장 간단한 거 월봉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제가 많이 말씀드린 거거든요. 또 이거는 알아야지만 상승 추세에서 여러분이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자 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아냐면요. 아 저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을까? 그건 너무 쉬울 거 아니에요. 그건 잘 보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만약에 모든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가 가능하다 매도가 가능하다라면 우리는 지금 하락장에서도 상승장처럼 즐길 수 있죠. 아 이거 수준이 오늘 별론가? 리액션이 별로 없는데? 아니 우리가 파생처럼 얘가 하락장이면 뭐하러 우리가 여기서 매수 종목을 찾느라고 했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주가가 가만두면 얘가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데 얘를 사서 먹으려고 하니까 힘들어 죽겠지. 얘가 내려가는 장이면 올라갈 때 때리고 밑으로 잡고 때려주고 잡고 하면 하락장이나 상승장이나 똑같은 조건일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거 수준이 좀 쫓아오는 분들 그게 맞지 않나? 아니면 수입어서 대답 안 하시나? 자 어쨌든 그거랑 상관없이 한번 제가 강의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상승장과 하락장을 받는 방법은 하나는 일반적인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좀 더 디테일한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는요. 제가 몇 번 얘기하죠. 추세는 월봉을 보면 되는 거죠. 됐죠? 지금 제가 여기다가 무슨 색깔도 치라고 했잖아요. 다 없애버릴게요. 예, 없애버릴게요. 이러면 여러분들은 몰라요. 첫 번째 여러분들 모두 모르냐면 자 보세요. 얘가 월봉의 이동표인 것을 어떻게 세팅하는지도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제 말 동의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월봉에는 무슨 평균선을 봐야 되는지도 제가 공개하지만 알지 무슨 평균선을 봐야 되는지도 별로 모릅니다. 아, 개뿔 별로 리액션이 없는데. 아니 모르면 뭔다. 아니 알면 안다. 그래야 모두 저도 아 예 월봉했을 때 무슨 평균선으로 컴퓨터를 세팅하는 걸 바꾸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0점 사격 조준도 안 됐잖아. 어떻게 쏴야 총알이 제대로 날아간지도 모르잖아. 아 그럼 선생님 월봉에서는 어떻게 세팅하면 좋습니까? 할 때 다른 건 그렇다고 치더라도요. 여기 딱 하나만 선택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월봉은 6개월 평균선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런 게 붙어요. Why? 소장님 왜 얘가 필요합니까? 왜냐면 월봉 6개월 평균선은 얘는 추세를 가리키는 선이에요. 아. 얘가 올라가면 얘는 상승 추세이고요. 이른바 확장기고요. 얘가 밑으로 내려가면 얘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수축기. 근데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 잘 모르죠. 뭐 호황기, 침체기 이렇게 하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쉽게 얘기하면 그게 하나는 확장기고 하나는 수축기예요. 아, 그럼 이제 두 번째 소장님 왜 월봉 이동 평균선에는 4개월 평균선도 있고 누구는 5개월 평균선 쓴다고 그러는데 왜 6개월선이 얘가 추세선인가요? 아 그거 왜 그러냐면 이동 평균선 각각의 이름이 있어요. 네임이 있어요. 어떤 이름이 있냐면 여러분 열심히 재밌게 듣고 있나요? 오이선 그러면 얘는 이름이 뭐냐면 오일평선 너는 이름이 뭐니? 그러면 얘는 심의선이에요. 됐어요? 여러분들 그 탁건 영화 보셨어요 혹시? 탁건 영화 볼 때 그 탐 크루즈의 콜사인은 뭐예요? 여러분들 탁건 영화를 볼 때
저 누구야? 저기 저저저 톰 크루즈의 콜사인은 뭐예요? 영화 제목에도 나와 있잖아. 뭐 이렇게 간감해요? 아직 안 봤어? 그걸 아직 안 보다니. 아, 여러분들 콜사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름이 있잖아요, 별도로. 그죠? 그 다음에 매버릭의 예전 친구는 구스죠. 그다음에 뒤봐줬던 사람은 아이스맨이잖아요. 그러듯이 이동평선에 콜사인이 있어요. 오울평선에 콜사인은 심리선이에요. 이심선의 콜사인은 얘는 세력선 혹은 금리선이에요. 어우, 괜찮아요? 재밌습니까? 아, 여러분 강의를 좀 재밌게 하려고 제가 혹시나 영어 보신 분들은 좀더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61평선의 콜사인은 여러분들 내가 지금 매매할 때 굉장히 재밌게 매매할 수가 있어요. 62평은 얘는 무슨 선이냐면 얘는 수급선이에요. 이렇게. 자, 근데 저 중요한 건 아세요? 중요한 건 할게요. 뭐냐면 120선이에요. 됐어요? 요게 뭐냐면 요게 바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펀더멘탈 선이다라고 할수 있고요. 괜찮습니까? 됐습니까? 얘가 펀더멘탈 선이라고 할수 있어요. 얘가 왜 펀더멘탈 선이냐면 120선은 기업의 재고 사이클이에요. 괜찮아요? 됐습니까? 얘가 펀더멘탈 선. 얘가 재고 사이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달은 20일이잖아요. 소위 무슨 얘기입니까? 한 달은 30일이죠. 아, 장이 열리는 날짜로 보면 우리가 이동평선 쓸때 5일 일봉사, 5일 평선 쓰고 20일 평선 쓰잖아요. 5일선은 일주일 선을 얘기하는 거고, 2선은 한달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20이니까 얘가 120이면 얘는 6개월 선이죠. 그래서 이 6개월 선이 펀더멘탈 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괜찮았어요? 넘어갈까요? 그러니까 얘가 꺾이면 얘가 뭔가가 기업의 재고 사이클이 꺾여 있는 거예요. 넘어가도 될까요? 그래서 다른 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얘는 6개월 선을 이렇게 쓰시면 아주 편해요. 자,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게요.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놓지 말고 봐야 되는 걸 제가 두 가지를 제시해 드릴게요. 보세요. 얘가 요 레일, 요게 레일이에요. 요 레일, 요거. 몇 개월 선이라고요? 요게 6개월 선이요. 제가 얘기했죠. 김 소장, 당신 한경화 와서 뭐 했어? 그럼 저는 딱한 가지만 되라면, 저는 일반 투자자들한테 월봉을 소개시켜 줬어요. 괜찮습니까? 에브리바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얘는 사이클 싸움이거든요. 이렇게 사이클 싸움이에요. 주식은 이렇게, 존버는 무조건 먹는다. 제가 얘기할게요. 그거요. 믿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계속 무조건 먹어요. 그렇지 않아요. 대신 제가 존버가 무조건 먹는 거는 제가 별도로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존버는 돈 번다. 아닙니다. 여러분한테는. 얘는 잘못 알고 있어요. 잘못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했냐면 얘가 여기 위에 상승 사이클에 갔을 때는 집중적으로 매매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내려갈 때는, 아, 이 뭔가가 얘가 꺾이는가 보다 해서 여튼 조심하셔야 돼요. 어때요? 괜찮았어요? 강의 괜찮아요? 누구도 안 가르쳐 주는 강의예요. 모르거나, 이런 거를, 여기 있는 걸 모르거나, 아니면 알아도 안 가르쳐 주거나. 근데 저는, 아, 그냥 여러분하고 같이, together. 누가 행동하는 자, 행동하는 사람의 몫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나? 아, 이때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꺾였던 거 기억나세요, 혹시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차트는 차트만 갖고는 의미가 없어요. 여기 기본 배경이 뭔가를 봐야 돼요. 제가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꺾였을 때 우리나라는 제조업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영향 크게 받는다라고 얘기했었어요. 몇번 얘기했었죠? 그죠? 그다음 두 번째. 우리는 여러분들 작년 8월 달부터 금리 올린 거 기억나세요? 네? 우리가 왜 금융 불균형 때문에 금리 올린 거 아시잖아요. 그럼 제가 주가 올라가려면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했죠? 이 모멘텀 몇 가지가 있죠? 저희 찐팬 분들은 이것도 이제는 이 정도는 다알것 같아요. 모멘텀 몇 가지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좋거나, 에브리바디. 자, 얘가 뚝, 얘가 이게 두 마리의 쌍두마차가 이렇게 있어요. 둘 중에 하나가 꿀가 돼요. 첫 번째는, 얘가 첫 번째는, 얘는 첫 번째는, 얘는 첫 번째는 경기가 좋거나, 경기가 좋아갖고 장을 끌어당기거나, 아니면 금리가 낮아서 얘가 장을 끌어당기거나. 근데 여기 보세요. 얘가 꺾일 때 보니까
OECD 경기선행, OECD 경기선행에서 꺾였다고 하죠? 얘가 아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참 일반 투자자 장을 이끌고 갔었는데, 한참 여기에 일반 투자자들이 옥진이가 났던 거 기억나세요? 뭐 중간에 신용도 중지되고 기억 안 나세요, 혹시? 기억 안 나요. 그래서 야, 일반 투자 장을 끌고 갔었는데 이젠 큰일 났다 그랬잖아요. 금융 불경이다. 얘가 두 가지가 다 동시에 돼버리니까 얘가 이렇게 내려온 거야. 어렵지 않으시죠? 그렇죠,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아, 월봉의 6개선으로 보면 되는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걸 하나만 더 갈게요. 근데 얘가 둘 다 나쁘더라도, 중요한 건 하나요, 얘가 둘 다 나쁘더라도 이 악재가 주가에 반영이 되고 나면 주가는 꼼지락꼼지락 거면서 뛰려고 그래요. 그럼 얘가 둘 다 나쁠 때 이 주가의 파동은 무슨 파동으로 내려가냐면, 얘가 내려갈 때는 SS파동. 넘어가도 돼요? 얘가 내려갈 때 이 드르는 여기 있어요. 얘가 어디까지 빠졌니? 그러면 드르는 여기 있어요. 처음엔 S역까지 빠지죠? 그 다음에 무슨 역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역까지 빠집니까? 그 다음에는 M역으로 빠지. 이거 다 공식 다 공개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뒤지게 무슨 역이 무슨 역이에요? 얘가 M역 다음에 저점을 붕괴하고 나면 빠지는 것이 L역 이잖아요. 얘 이 뒤지게 무슨 여기까지 다 내려갔어요. 그러다가 야, 이제 얘는 빠질 만큼 빠져있다 그럴 때 얘가 이제 드디어 무슨 존에 들어오냐면 그린존에 들어오죠. 이 그린존 이걸 뭐라고 하죠? 에브리바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녹색존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녹색존에는 들어와 있어요. 됐습니까? 수익 녹색존을 좀 더 쉬운 말로 표시해 주십시오. 과 매도존에는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수익 여기가 바닥입니까? 그럴 때 바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가가 어디서 바닥을 찍냐 그럴 때 주가는 얘가 항상 재개하죠. 얘는 주가 입고로 펀더멘탈이 아니다 라는 말 참 제가 많이 해요. 예, 네. 펀더멘탈이 아니에요. 얘가 딱 펀더멘탈이면 오, 얘 버블이야. 그럼 버블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얘 역버블이야. 그럼 얘 역버블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얘는 올라갈 때는 항상 버블까지 올라가고, 아, 이제 제가 그 교수님 이름을 이제 알았어요. 그 이창훈 교수님, 그 한양대 이창훈 교수님 가서 TV에 나왔었잖아. 예전에 국민연금에. 그분이 저랑 똑같은 얘기 했더랬죠. 얘는 올라갈 때는 버블까지 가고 내려갈 때 역볼까지 하는데, 플러스 누가 하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가 하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더 올라갈 거 그래갖고 얘가 올라갈 때는 버블까지 올라가고요. 얘가 내려갈 때는 더 빠질 것 같아서 역버블까지 내려와요. 그죠? 근데 저는 이걸 마스터 해놨잖아요. 여러분께. 그럴 때 펀더멘탈 갖고 얘기하는 소위 센터장들이나 예를 들어서 펀더멘탈 갖고 한 사람은 아마 2600에서 줄을 걸어놨을 거예요. 왜? 2600에서 PBR 1 그래갖고 여기다 줄을 걸어놨거든요. 근데 또 제가 웃기는 거 봤어요. PBR 1 그래갖고 여길 줄 걸어놨는데 요새 데이터가 얼마가 나오냐면 증권사에서 2200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2200은 또 왜 얘기하나 그랬더니만 보세요. 얘 2200은 왜 얘기하냐 그러니까 요번엔 또 PR, 예, PR이 8배라서 바닥이래요. 재밌죠? 아, 재밌잖아요. 정말 쓸데없는 거. 하나도 쓸모없는 거. 이거 다음에 여기 더 내려가면 뭐라고 할까요? 한 2000 정도 가면 그때 뭘 갖고 얘기할지 모르겠네. 궁금하네, 저도. 자, 근데. 자, 제가 이런 얘기예요. 제가 그분들을 변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말이 짧으셔서 제대로 표현하지 않았지, 그분들이 실력이 없어서 얘를 가만 놔뒀다라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여기 기사 안 찾아봐도 되죠? 이제 뭐라고들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뭐라고 제가 한번 기사 한번 여러분들 혹시나 자 볼까요? 제가 한번 기사 얘기 아까 뭐 얘기하다가 제가 기사 찾아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웃음이 나서 잠깐요. 여기 뭐가 나왔는데 여기 뭐가 나왔냐면은 이제 제가 맨날 여러분 주가의 바닥을 얘기하는 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그러는데 이 얘기가 나와 있었죠. 기사 보신 분들 계시죠? 기사 보신 분들 안 계세요? 증권사 센터장들이 쭉 뽑아놓은 글들, 주가가 이제 쭉 내려간 글을 보니까 밑에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주가의 바닥은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대요. 개뿔. 이거 제가 진짜 오래전부터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이거 의미가 없다고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이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 번요.
제가 그분들을 변호하려는 게 아니라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어디가 바닥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면 아 그게 펀더멘탈 상으로 봤을 때 고기가 바닥이다 라고 하면은 아 그 아래가 하나만 단어 하나만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닥 그리지 말고 바닥존이구나 바닥 그러지 말고 바닥존이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2600 어쩌고저쩌고 하면 자 그럼 제가 얘기하는 바닥존은 어디냐면 녹색 캔들이에요. 자 접수됐습니까? 녹색 보이면 표준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선배님들이 이미 아시지만 또 오늘 저희 방에 처음 들어오신 분이시잖아요. 선생님 신기합니다. 여기 꼭대기 있는 건 뭡니까? 아 얘는 버블 구간일 때 얘는 녹색을 표시해요. 괜찮아요? 아 괜찮을까요? 아니요 다른 뜻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그래요. 얘가 이렇게 여기 내려오면 얘는 역버블존이에요. 이해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요. 예. 이렇게요. 이거 제가 이거 갖고 히트 쳤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제가 전공이잖아.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해. 요거 한번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얘는 얘가 역버블존에 들어오자마자 바닥을 찍고 올라갔잖아요. 바닥을 찍고 올라갔을 때는 일단 뭐가 나야 되냐면, 음봉 갖고는 바닥이 형성이 안 돼요. 아주 간단한 법칙은, 얘는 꼭지는 음봉전화가 꼭지고요. 괜찮아요? 강의 설득력 있어요? 여기 꼭지전화는 음봉전화가 꼭지고, 그러니까 음봉이 나와야 얘가 꼭지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바닥 중에 하나는 양봉이 나와야 바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2600에서 얘가 내려갈 때 함부로 바닥이라고 하지 말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 얘는 밑에 내려갈 때 얘는 양봉이 없었잖아요. 이해했어요? 얘는 지난달에도 얘가 바닥존인지 바닥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왜냐면 음봉이기 때문에. 아이 간단해. 얘가 일단 먼저 양봉을 줘야 돼요. 양봉을 얘가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하나는 월봉에서 양봉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어디로 들어와야 바닥을 찾기 쉽냐면 녹색존에 들어와야 바닥을 찾기 쉬워요. 이렇게 아, 오, 너 이제 바닥에 가까워졌구나. 이렇게 바닥존인 거야. 그냥 들어보세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잘 이해하면 여러분의 투자 경력의 30년은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얘 이제 여기 들어왔어요. 얘가 드디어 여기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아직 얘가 바닥 존이지 바닥은 아니에요. 그럼 저는 얘가 바닥을 찍을 때 얘를 너무나 잘 알거든요. 왜냐면 저는 제가 죄송합니다. 벤 버넨키랑 제가 비유할 만한 비교될 만한 인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이 요걸 갖고 30년만 얘를 갖고 있었으니까 벤 버넨키가 일본 가서 공항을 연구해서 그 사람 이름을 날렸듯이 전 얘만 연구했으니까 한번 참고 삼아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여기 이걸 다 연구했단 말이죠. 얘가 나와서 뒤늦게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제가 지금 삼상 교육 책을 만들고 있는데 이미 얘가 몇십 년 전 그렇다. 십수년 전에 이미 책이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이. 저는 이걸 다 찾아놓은 거예요. 근데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제가 아주 요건 참 영리한 놈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얘가 들어올 때가 바닥이 아니라 얘는 바닥존인 거예요. 왜냐면 수없이 저도 공부하잖아요. 아, 저는 이미 알았어요. 뭐가? 주가는 이꼬로 펀더멘탈이 아니라 이게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막 흥분돼 있어서 핑크빛으로 하면 얘가 더 올라가고 얘가 막 공포에 떨어갖고 쩔면 얘가 더 내려가고 하지만 얘가 바닥 중에 하나는 매수가 강해야 되니까 얘가 매도세가 강하면 음봉이 나오고 매수세가 강하면 양봉이 나온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똑똑해서가 아니라 저도 똑같이 바닥에서 매도 때리고 꼭지에서 매서는 바보 같은 짓을 많이 한 다음에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배움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천재면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강의를 알아들을 수 없지만 제가 일반적이니까 여러분들도 알아주세요. 그럼 제가 어떤 방법을 세우는지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예요. 소장님 저는 바닥을 찍고 주가가 봉쪽이 올라갈 때 소장님이 여기입니다. 그러면 봉쪽으로 쏠랍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한 톨도 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맞아요? 나는 어떤 타입인가를 보세요. 지금 썼다 나를. 우리가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세무이듯이 소장님 저는 얘가 저를 밑바닥에 못 잡는 자 하더라도 어우 전 내려갈 때 공포에 쩔읍니다. 소장님 저는 얘가 진짜 봉쪽주 상승자였을 때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 얘는 무릎에 와서 잡는 수밖에 없어요. 이걸 모멘텀 투자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장님 저는 막 얘가 딱 올라갈 때 한꺼번에 몰빵을 제가 가슴 돌려서 못하고요. 소장님 저는 그냥 내려갈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 하면 어디서 할까 그럴 때 아무 때나 분할 매수가 아니에요. 개뿔. 맨날 아무 때나 존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가 꼭 꼭지에 쳤을 때도 제가 12시처럼 매매하면 된다 그렇게 했는데 중보다 나쁘다고 할 때가 작년 9월이에요.
어? 이때부터 침팬데 지금도 계시지? 작년 9월부터 이미 우리 장은 중국보다 나쁘고, 에이, 개뿔. 이건 얘기해봤자 정말 우라통만 터진 얘기야. 자, 지금이라도 잘해야 되지. 자, 그럼 그분들은 어떠냐? 분할 매수가 가능한 분들은 이미 요 앞달부터 요, 얘 종가상, 이 캔들 끝날 때마다 요 종가상 모아가면 그분들은 끝내 이겨요. 괜찮아요? 아, 요거, 요거. 나머진 제가 더 가르쳐 드릴게요. 나머진 얘가 바닥을 찍으면 그때 가르쳐 드릴게. 됐어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알면 되냐면, 자, 잘 보세요. 얘가 이제 봉쪽 나는 뜹니다 그럴 때는 월봉을 뜻하는 게 M이에요. 월봉에 얘가 요거 월봉을 뜻하는 M에 캔들이 바디코스, 캔들이 올라가는 걸 바디코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다 요걸 넣으면 돼요. 여러분들 저 양심적이죠. 이거 다 공개하죠. 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야, 김수진이 딱다 공개한다. 어, 그러면요 투게더 같이 가요. 됐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럴 때 하나만 꿀팁이요. 그럴 때 얘를 한달 내내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한달 동안 미리 한다는 건 하루씩 확인하면 됩니다. 하루씩. 이것도 데일리로 확인하면 됩니다. 30분, 일봉을 확인할 때는 30분 단위로 끊어주시면 되고요. 월봉을 확인할 때는 일간 단위로 끊어주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아니에요. 됐습니까? 괜찮아요? 에브리바디? 괜찮아요? 물론 저는 요게 왔을 때도 미리 얘기하죠. 요게. 여기 왔을 때도 제가 미리 얘기할게요. 제가 이런 게 오거나 그럼 능력껏 얘기 드릴게요. 아, 요 아래 있어도 됐죠? 아, 이게 제가 전문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추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시 결론 다시 들어볼게요. 첫 번째, 소장님, 소장님, 저는 얘가 내려갈 때마다 분할 매수가 괜찮은데 그럴 때 오늘 장중 방송에도 여기도 얘기했어요. 2000그 펀더멘탈 얘기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2600 아래. 그렇다고 제가 더 낮다 그뜻 아니에요. 더 밑에 얘기했다고 더 낫다 그때 아시 아니고요. 그분들이 하는 건 PBR 1 이하는 2600 아래가 바닥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2400 나오는 거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바닥지수, 바닥 여기 저 과매도지수 바닥지수는 얼마라고 했죠? 얘가 그러니까 오늘 그 위로 올라갔네요. 얼마야? 이거 오늘 제가 점심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어디 갔어?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요거. 여기 다 있어요. 요 안에. 전 여기다 다 공개해요. 보세요. 어제 막 주가 발때 아래 투면은 자제하시오 이렇게 썼잖아요. 전일 투매 자제 중요한 단서 의미서는 한 번에 의지하는데 여기 그부터 하세요. 두 가지 굿뉴스는 여러분들 아시잖아. 이건 다. 그죠? 어제 의미서 얘기한다 놓고 시간 짧은 발언 못했어요. 요 안에 다 있어요. 요 안에. 자,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제가 생각하는 얘가 투매점 바닥점은 얼마냐면 숫자 하나만 써놓으세요. 얘가 끝날 때가 요 캔들 끝날 때가 얼마냐면 2300 32예요. 됐죠? 자, 타이핑 한번 부탁드려요. 요때 전 커피 한잔 살짝, 아이고, 커피가 없네. 물 한잔 마시면서 해야겠다. 목이 마르네. 됐어요? 2000, 제가 다시 한번, 요것도 또 찍고 넘어가자. 초보자들 또 문제다. 2300이 바닥이다 이 뜻인가요? 제가? 선배들, 재능 기부 좀 같이 부탁해요. 2330이 바닥이라는 얘기예요? 바닥 아니에요. 바닥은 제가 모른다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야? 2330을 기준으로 이 아래가, 요 아래가 우리가 얘기하는 녹색 존의 바닥 존이라는 얘기죠. 됐어요? 됐어요? 요 아래가, 그요 아래에서 한번 제가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얘를 모아갈 때 어떻게 모아가냐면, 모아갈 때 이렇게 월간 단위 모아가세요. 알아두면 휴지 부탁드려요. 이건 제가 같이 할게요. 이건 회원 가입 안 해도 돼. 회원 가입 안 해도 돼. 이건 제가 계속 얘기할게. 여기, 요 아래, 아까 그 유튜브 어디지? 여기 안에 있어. 어디 갔어? 개물려 있는데, 뭐 지금 돈이 없어서 회원가입을 하겠어, 여러분들이. 일단 살아놔야죠. 살려놓은 다음에. 살려놓은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살아났는데 도움 드렸나요? 그러면 이제 그때 회원가입하라고 해야지. 그때 가입해야 돼, 그때. 얘가,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분할을 사겠다는 사람들은 지금부터가 타겟이야. 그래서 이 앞달에도 여기 요때에도 제가 06500 묻어놔도 된다고 그랬죠? 얘가 내려오면 또 사면 돼. 올라갈 땐안 사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접수. 요게 내려갔다가 올라갈 땐안 사버리고 접수했어요. 얘가 다시 여기를 깨면 또 사고. 됐어요?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어요? 요렇게. 요렇게. 그럼 얘는 이제 나중에 결국은 얘가 정상적인 장으로 돌아와. 왜냐? 지금은 과매도 구간이거든. 아, 설명 잘하고 있나 모르겠다. 아니, 설명 제가 잘하고 있나요? 알아듣게끔 머릿속에 쏙쏙 들어야 되는데. 얘는,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정상적인 장보다 주가는 더 올라가고, 제가 얘기하는 게, 이걸 버블이라고 얘기하고,
원래 정상적보다 더 빠지는 걸 역보를 한다고잖아요. 얘는 지금 역보를 와 있다고. 그럼 얘는 비정상적이니까 금매물이야. 한마디로 하면 아파트 금매물이야. 그러니까 금매물이니까 어디 도망가려고 그런가 보지 누가. 금매물이니까 얘가 내려갈 때마다 분할 매수해 주면 나중에 정상적인 장이 왔을 때 그때 팔면 된다 이 뜻이야. 됐어요? 지금은 과매도 구간이야. 근데 누구야? 기본적 분석으로 한 사람들은 2600이 1이라고 했잖아. 요새 내려가니까 2200 떠들고 있지. 사실 2600이 갸들의 기준선이었잖아. 틀려 맞아. 갸들의 기준선이 2600이었잖아. 지금 내려가니까 또 중권사 2600으로 내리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활용할 때 앞으로 증권맨들의 얘기를 활용할 때 거기 그러면 그 아래가 바닥존이야.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들이 2600을 이겼는데 아니 여기가 꼭 내려가지 않고 감에도 안 가고 이 앞에서 뜨면 어떡합니까? 참 그 양반 별걸 다 걱정하네. 그때를 뭐로 잡으면 돼요? 얘는 바닥존이고요. 존이 아니면 뭐로 잡으면 돼요? 아까 MBC 기억 못하나? 이게 뭔데 이건 다. 이건 내려갈 때 사는 걸 이걸 존 매매라고 하는 거고요. 요건 존 매매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MBC 같은 건 얘는 무슨 매매라고 하냐면 요거는 신호 매매라고 하는 거. 타이핑 부탁해요. 아, 지금 그때 신호 매매 하시면 됩니까? 예, 신호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도 안 어려워요. 모르는 것들이 어렵게 설명해, 이 개뿔. 또 잘 가르쳐 주지도 않아. 잡으셨어요? 아, 참, 여러분들. 요번에 이 상반기에, 제가 지난번에 감사 말씀드렸는데, 요번에 상반기에 한국경제TV에 베스트 파트너 뽑혔잖아요. 그냥 베스트 파트너가 아니라 1등으로 뽑힌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얼마나 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종목을 한 사람이 다 죽었기 때문에 제가 1등 한 거잖아. 어떻게 보면. 말 알아들어요? 여러분들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아니 진짜 한편으로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하락장에서. 여러분들 얘 앞으로 이 장 사이클을 이렇게 이제 이 장이 오잖아요. 이 장이 이렇게 오면 이게 올라갈 때 이렇게 보답할게요. 아니 아직 아니야. 이건 아직까지는 아니야. 단 다시 한번 할게요. 쌤 저 분할 매수를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라면 그분들은 지금서부터 사기 시작하셔야 돼요. 됐어요? 됐어요? 아니 사기 시작하셔야 돼요. 자 근데 아까 제가 하나 존버는 돈 번다 할 때 요거 어떤 놈들은 사기꾼이고 어떤 사람은 진짜 잘 봐요. 존버는 돈 번다. 이건 한편은 틀린 얘기고 한편은 맞는 얘기야. 존버는 제일 잘 들어요. 존버는 돈 번다는 종합에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됐어요? 종합에 물렸어도 갖고 있으면 결국은 거기까지 다시 갖다 놓은 건 돌파하고 얘가 물렸어도 돌파하거든요. 종목은 안 그래요.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어때요? 종목은 절대 존버한다고 돈 벌잖아요. 부도는 나기도 하고요. 됐어요? 종합에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지금 얘도 올라 있는 것도 삼성전자는 몇 개만 얘가 우리나라장 같은 경우에 얘가 올라가고 있지. 잘 보세요. 삼성전자 보세요. 이것도 모르는 거야. 그런 구별도 안 해주잖아 나쁜 놈의 새끼들. 장사만 헤쳐드시고. 봐봐 얘는 06909잖아 얘는 이게 얘가 물렸어도 얘는 결국 고점 돌파하잖아. 얘는 이해했어요? 근데 딴 거 볼게요. 그나마 비슷하게 움직이는 게 삼성전자예요. 아니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그냥 종합만 해당되는 얘기야. 아니면 특히 몇몇 종목군들만 이렇게 삼성전자나 몇몇 종목군들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다른 것들은 차정제의 주도주가 지금 주도주가 아니에요. 주도주가 아니에요. 뭐 얘들은 계속 찐꽁팡꽁한 걸 썼네. 뭐 은행주나 뭐 이런 것들. 보험주도 지금 어디 와 있나? 거의다가 주가가 저 밑에 포스코 같은 거 있죠? 저 밑바닥에 다 박혀 있어요. 강의 괜찮아요? 여러분들 재테크에 도움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앞으로 좀 투자 인생 좀 한번 바꿔보지 않으실래요? 아니 그냥 물어가면 돌아요. 뭐 제가 회원 가입하는 얘기도 안 해요. 괴물이 있는데 무슨 회원 가입이야. 얘가 하락 사실 저희가 회원 가입을 뭐 하잖아요. 저희 회원들이 회원 가입하세요. 만기 연장 이거.
남배추지. 06000은 ETF라고 하는 거야. ETF가 뭐냐면 종합주가 지수를 종목으로 바꿔놓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ETF도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지. 상장 지수 펀드. 아이, 개뿔. 무슨 얘기인지 나도 못 알아듣겠어. 됐어요? 그게 아니라 종합주가 지수를 코드본을 분열해서 하나의 종합주가 지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어요? 069500. 1배수. 존버. 줄임말이잖아. 이렇게 버틴다. 뭐 어떻게 이렇게 버틴다 그 뜻이야. 존버가 무슨. 무슨 뜻이냐고요? 0600은 종합을 얘기하는 거야. 그죠? 얘는 아직까지 안 해요. 그냥 얘는, 잘 들어요? 얘는 그러면, 얘가 완전하게 바디 코스가 나오려면 한참 멀었죠? 어떠세요? 얘는 한참 멀었죠? 얘가 이렇게 몸통이 올라가려면. 이렇게 양모원 주더라도 얘가 몸통이 올라가면 멀었죠? 그러니까 얘가 본격적인 상승을 아직 멀었다라고 보세요. 됐죠? 다만, 내가 분할 매수하는 사람은, 여기서부터 내려가면 괜찮겠구나 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얘를 일봉으로 보는 걸 잠깐 가르쳐 볼게요. 그래서 얘를 일봉에서 판단하는 방법 없습니까? 있죠. 있을 때 딱 하나의 이동평균선만 선택한다면, 잘 들어요, 240위의 대박 됐어요? 240 아래 쪽박 됐어요? 접으셨어요? 시장이 240보다 위 있니 아래 있니가 기준점이에요. 됐죠? 특히 좀 더 세련되게 매매한다면 마틴과 영마틴이라고 그래요. 여기를 눌러볼게요. 여기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 어디 갔어? 여기 어디 갔니? 여기 딱 눌러볼게요. 눌러보면은 얘가 이렇게 정마틴이죠. 그러니까 주도주는 다 이렇게 정마틴에 있어요. 지금 주도주도는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근데 지금 얘는 영마틴. 얘가 넓지. 얘는 그럼 올라가도 계속 얘가 두드려맞을 거야. 됐지? 됐어요? 다만 얘는 다시 잘 봐요. 복잡하지 않아. 다시요. 얘가 뭐가 돌든지, 여러분, 얘가 뭐가 돌든지 뭐가 떨어져야 주가가 바닥이라고요? 제가 다른 시간에 다르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뭐가 좋아지든지 뭐가 떨어져야 된다고요? 얘는 장이 본격 돌라면 머릿속에 딱 박아놔. 경기와 금리 딱 적어놔. 얼른 적어놔. 그럼 이 시장이 돌 때마다 물어봐. 여러분들 물어봐. 지금 우리나라 경기 좋아지고 있나요? 그 다음에 금리가 앞으로 지금 떨어지나요? 떨어져요? 아니잖아. 그럼 얘는 그 뭔데? 그냥 많이 빠져 뜨는 거야. 얘는 올라가도 또 빠져야 돼. 됐죠? 어렵지 않으시죠? 근데 아주 다행스러운 것이 있어. 뭐가 다행스러운 건데? 얘가 이제 막 떠오리로 물량이 나오는 시점이야. 됐어요? 떠오리. 이거 떠오리란 뜻이야. 이거 과매도. 됐죠? 떠오리. 내가 여기서 털지만 않으면 돼.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그럼 제가 부탁드릴게요. 잘 봐요. 얘가 만약에 하락 기조라고 하잖아. 제가 방송에서 TV에서 제가 뭐 중국보다 나쁘니 뭐니 그런 얘기 하잖아. 그럼 내가 버티면 나중에 결국 올라간다고 가정해 봤을 때 그나마 희종은 최소한 쓰면 안 돼. 됐어요? 그때 일봉을 보면 이걸 마틴 길종이라고 그래. 120과 240 얘를 영마틴 종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주가가 왜 위로 올라갔느냐라는 겁니다. 얘가 오늘 올라갈 때 아마 여러분들 뭐 이미 뭐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이미 다 아셨겠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 아직 확인된 부분들은 아닌데 하나의 어떻게 보면 추측성 기사 아래 아니면 우리가 종합 주가가 얼마가 바닥이요라고 하듯이 이렇게 좀 뭐랄까 예측성 기사들이 몇 가지가 나왔어요. 아침부터 나왔어. 사실 그 중에 첫 번째 하나가 바로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이 완전하게 러시아한테 완전하게 넘어가면 이게 원래 이 저 누굽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한 지가 벌써 한 130일이 지났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은 이 돈바스는 아시아식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얘가 빌미가 됐어. 특별 군사작전을 내세운다 그래갖고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지역에 있는 러시아계 주민을 탄압한다 해서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넘어가면 이제 명분이 없어지잖아.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러시아가 휴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그랬어. 이걸 어디가 얘기했냐면 저기 어디야? 그저 CNN하고 그다음에 워싱턴 포스트가 오이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이게 웃기는 게 있어. 여러분들 얘가 지난 5, 지금 6, 7월인가? 지난 5월 달에 여러분들 그 예전에 그 혹시 저희 세대는 알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달러가 페트로 달러가 되면서 지금의 미국이 끼한 장본인 또 베트남전에서 미국이 패배한 거잖아. 원래 베트남전 75년도에 함락장에서 마감됐잖아요. 근데 미국이 73년도에 방 빼기면서 도망갔잖아. 대신 함지호로 도망갔잖아. 이때 결정 역할한 사람 누구예요? 누구야? 여러분들 이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외교의 신, 외교의 달인이다. 했던 사람이 바로 키신저입니다. 자, 왜 갑자기 제가 키신저 얘기하냐면, 이거 예전에 5월 달에 키신저가, 여러분들 기억날 거야. 예전에 5월 달인가 키신저가 다보스 포럼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야, 현실을 인정해야 돼. 우크라이나가 현실 인정하고 일부 영토를 러시아한테 내주고, 그냥 전쟁을 평화 협정을 맺는 게 필요해.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 그래서 욕 바가지 먹었거든. 이때 키신저가 욕 바가지를 먹었는데 지금 아까 워싱턴 포스트나 CNN에서 하는 것이 이 논조야. 이 논조야. 이제 여기서 이제 종전 이 논조야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게 국민의 여론이 중요하잖아 정치인들은. 젤렌스키도 젤렌스키인데 여러분들 아참 제가 놀랬어. 과연 우리라면 어떤 선택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얼마 전에 그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우크라이나 국민의 무려 80, 그러니까 대략 한90% 가까이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일부를 러시아에 그걸 주고 전쟁을 끝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 제게는 아마 89%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안 놀랬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걸, 이게 얼마나 설득력인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오늘 재료가 작용한 게 그거였었어요.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변수는 많잖아. 그죠? 또 처음에는 푸틴이고 또라이 같은 짓을 했다 그랬는데 지금은 저 뭡니까? 러시아 경제는 멀쩡하고 다른 나라 특히 유럽이나 이런 데가 휘청거리고 있잖아, 전 세계가. 근데 이 푸틴이 돈바스 넘어도 그러니까 또확저 위로 뒤로 확대해서 더 키우면 어떡하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 속단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요 내용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 좀 설득력이 많은 건데, 요건 좀 많은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미국과 중국의 이런 관세에 대한 얘기들은 이 앞에 트럼프 때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조 바이든 조만간 대중 관세를 철회할 가능성이 높다. 오, 이건 조금, 글쎄, 이거는 좀 가능성이 있긴 있어. 임시나마. 요건 좀 가능성이 좀 있긴 해요. 그래서 오늘 요러한 재료를 가지고 오늘 시장이 위로 끌고 올라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해했어요? 요건 좀 가능성이 있어요. 요건 그저 어디야? 저뭐 다우존스 거기에서 이제 나온 내용들이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럼 이제 그거 이제 기사거리고요. 그럼 제가 할게. 자, 얘가 왜 떴냐면 제가 할게. 제가 이거 봐. 우리는 오늘 좀 얘가 좀 많이 뜬다고 했거든, 아침에. 그래서 아마 저희 모바일에서는 아침에 사실은 얘는 아침에 치과 대비 치과 아래서는 그 뭡니까? 레버지도 단기적으로 사주고 했거든. 자, 요걸 보세요. 요걸 지금 보시면 얘가 왜 떴냐면 일단은 과매도야. 얘가 아까도 했지만 이미 들어왔어. 이제 들어왔어. 제가 아사가 얘가 들어왔어. 얘가 글쎄 얘가 어딜진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서부터는 종합이 뜬다는 가정하에 얘 내려갈 때마다 만약에 내가 만약에 뭐 100이라는 금액을 갖고 있다면 제가 만약에 100이라는 금액을 갖고 있다면 전의 중에서 한30 정도는 내려갈 때 미리 사셔도 될것 같아. 아, 그냥 저의 견해야. 내려갈 때마다 분할로 해서 쏘셔도 될것 같아. 미국도 마찬가지야. 미국 오늘은 미국은 오늘이 미국 내일 집중유로 할게. 미국은 걔네들은 PR 15를 갖고 얘기하고 있어. PR 15를 갖고 얘기하고 있어. 걔들은 걔들도 내려갈 때마다 쏘시면 걔도 돼. 자, 그래서 얘는 과
매도권에 왔으니까 얘가 지금 주가가 뜨는 거야. 자, 근데 중요한 거. 선생님, 얘는 진짜 진바닥일까요? 이게 중요하잖아. 자, 이제 이게 중요하잖아. 자, 첫 번째 결론 들어갈게요. 그거는 아니야. 아, 그거는 아니야. 왜 얘가 얘가 진짜 진바닥이 아니냐면,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눈으로 또 확인할 수 있는 건 제가 보여드릴게. 아, 자, 얘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얘가 바닥이라 얘기했을 때 하나만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아. 아, 나중에 정말 저한테 감사드릴 거야. 아, 선생님 정말 그렇게 간단하고도 가성비 높은 거, 월봉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고도 가성비 높은 거 가르쳐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진바닥 얘기를 할 때는 최소한 이 20선, 빨간선이 있죠? 요 최소한 요 20선이, 요 20선이, 아니, 간단하게 외우나요? 얘가 요렇게 W자형 쌍바닥을 주던지, 아니면 여기 60선에 대해서, 60선이야, 60선, 60선에 대해서,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제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롱텀의 쌍바닥. 근데 얘랑 똑같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냥 똑같아. 세 개가 다 똑같은 거야, 사실은.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아니, 곧바로 제가 얘가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면 되냐, 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N자이거나 이러면 되거든. 그러니까 헷갈리면 그냥 쉽게 하면, 요, 최소한 20이 쌍바닥이 나와야 돼. 쌍바닥이면 진바닥에, 얘가 바닥을 찍었다가 아니라, 얘가 최소한, 얘가 뭐 어딘가 바닥을 찍었다 할 때는 이게 엉덩이 두 개가 나와야 돼. 이때도 안 늦어.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이쪽에 이 앞에를 볼게요. 이 앞에도 보시면, 아니 뭐 어려운 것도 아니야. 이거 정말 개뿔. 그냥 조금만 공부하면 돼. 그럼 얘 N자형 보였어요? 보이면 보인다고 얘기 좀 해줘. 손이 보이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W자형도 있지만 이렇게 N자형도 있다고. 여기 보였어요? N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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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물론 전 여기서 잡아드렸어. 요것도 제가 한번 해볼게. 됐어요? 얘가 꼭지야 그럴 때는, 봐봐, 꼭지야 그럴 땐 혹시 여기 여갠자는 보이세요? 찾았어요? 여갠자 얘를 지금 앉아서 지금 이렇게 놓고 있는데 보였어요? 여갠자 보였어요? 그러니까 어딘가 그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얘는 떠봤자, 잘 봐, 얘는 그 떠봤자 작은 오일선만 쌍바닥이지. 이건 가바닥이다 라고 이게 됐어요? 괜찮아. 무슨냐면 얘가 두 개가 턴하잖아. 그럼 얘가 턴할 수 있어. 오, 그래도 얘가 이렇게 올라가기만 하면 땡큐야. 근데 요 놈이 외바닥이지. 외바닥 쌍바닥 어떻게 누르면 되냐면 얘가 턴할 때랑 앞에랑 똑같이 비교하면 돼. 앞에 턴할 때 저점이 여기 있잖아. 얘는 턴하면 얘가 저점을 턴할 때까지 저점이 여기잖아. 처져 있으면 이건 가바닥이라 하는 거야. 괜찮았어요? 넘어갈까? 넘어가도 돼요? 그러니까 얘는 올라가도 결국 또 한번 으악거리는 게 또 있어. 됐어요? 얘는 이게 올라가도 의학이 또 한 번 있다. 넘어갑니다. 리액션 좀 빨리 부탁합니다. 그래야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지. 그리고 자, 얘가 차트만 갖고 안 된다 그랬지. 이때 얘가 차트가 꺾였을 때 얘는 경기 선행지수가 꺾이던지 금리 올렸을 때 꺾인 거잖아. 이해했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우렁차게 올라가려면 두 가지 봐야 돼. 환율하고 유가를 봐야 돼. 준비됐어요? 빨리 볼게요. 뭐 복잡하지 않게 볼게. 환율하고 유가를 봐야 돼. 근데 환율 먼저 자 볼게요. 먼저 환율을 보자. 환율을 볼게. 자 보세요. 환율을 볼게. 환율을 볼게. 환율을 보면 얘가 1300원은 좀 길게 볼게요. 얘가 여기 1300원, 여기가 마주보기 쌍봉이었어. 얘가 이렇게 음선을 한 번에 돌파하지 않지. 여러분들 얘가 아까 잘 봐요. 얘가 2332 말고도 얘는 음선을 한 번에 깨지 않는다. 이거 했지, 제가 TV에서. 아이고, 국고채 했잖아. 여기인가? 여기구나. 얘가 의미선을 한 번에 깨지 않는다? 그거 하잖아. 의미선. 그러니까 얘가 그러듯이, 얘가 의미선이 얼마냐면, 얘가 여기 1300원이 1300 의미선이기 때문에, 여기도 두들 맞았고, 여기도 두들 맞았거든. 근데 얘가 아직 꺾이는 조짐이 없어. 얘가 꺾이면, 자, 어떻게 꺾이냐면, 첫 번째는, 20이 쌍봉을 줘야 되고요. 됐어요? 요게 이렇게 이 아래 꺾이 내려와야 되고, 이 아래. 됐어요? 얘가 다가 아니야. 더 중요한 건 그 뒤에서. 얘가 게다가 두 번째는, 그럴 때 이 앞에 형세 더점 얘가 깨고 내려와줘야 돼. 이쪽으로 롱을 줘야 돼. 얘가 이 무슨 얘기냐면, 얘가 이렇게 꺾이면 제가 이렇게 롱을 줘야 돼. 됐어요? 아직 얘가 그게 아니야.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 아니야, 얘가. 이거 아니야. 이거 아직 아니야. 얘 몰라. 얘 아직 위는 열어놔야 돼. 그럴 때, 솔직히, 어디까지 열어놓습니까? 할 때 환율은 보통 위를 열어놓을 때는 50원 단위로 열어놔.
그러니까 얘가 지금 1300원에서 얘가 안 깨지고 올라가고 있잖아. 얘가 요번 달도 양봉이잖아, 월봉이. 아니가 두드맞으려면 월봉이 음봉이어야 되잖아요. 월봉이 음봉이 얘가 두드맞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얘가 지금 월봉이 양봉이야. 얘가 개뿔 요번 달에. 알아듣고 있어요? 언론에 대답해. 아, 배고파 죽겠어. 빨리 끝나고 밥도 먹고 그러게. 아, 홍보도 안 했네, 그러고 보니까. 홍보도 안 하고 있어. 이거 홍보 안 하면 야단 맞는데. 짠. 아이고, 참. 자, 어쨌든, 자, 얘 갈게. 얘가 음봉이야, 돼, 얘가. 얘가 꼭지주하는 음봉이라며. 수님, 아니, 그건 주식할 때 쓰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모든 걸 다 쓰는 거야. 모든 수급에 꼭지주하는 음봉이고, 바닥주하는 양봉인 거야. 됐어요? 근데 얘가 음봉, 얘가 그럼 빨리 음봉을 줘야 되는데 음봉이 아니잖아. 아니야, 얘가 아직 얘가. 꼭지가 확인이 안 됐어요. 얘 알 수 없어요. 자, 그럴 때 하나만. 환율을 올라갈 때 얼마까지 가겠냐 할 때는 50원 단위로 묶는다. 아, 그러면 이 환율을 얘기할 때, 이 환율을 상단에 올 때 사람들은 이제 TV 방송 가만히 들어봐. 그럼 아마 방송 누가 한 사람 있나? 방송하면은 거기다가 얼마 얘기할 거냐면 1350원까지 열어놓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야. 넘어가요? 넘어가도 돼? 언론은 대답 안 하면 그냥 끊어버린다. 너무 힘들어. 여러분들 리액션 해줘야. 제가 이 강의가 쉽지. 그처럼 너무 사실 힘듭니다. 혼자서 이걸 끌고 간다는 거는. 여러분들 1350원 간다는 얘기가 아니야. 어? 얘가 1350원 지금 다 때려야지. 그냥 이 사람들이 보통 얘기할 때는 50원 단위로 레인지를 묶는다는 거야. 다만 얘가 아직 월초 양봉이니까 얘는 아직 상단을 열어놓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직 얘가 일단 이렇게 되려면 최소한 얘는 얘가 꺾였습니다 할 때는 20이 쌍봉 해야 돼. 근데 얘가 저점을 깨야 돼. 왜? 유가를 보면 그 해답을 알 수 있어. 유가 한번 볼게요. 유가를 봐봐. 유가를 보면은 쌍봉을 줘도 저점을 안 깨지면 다시 올라와. 자, 얘 보세요. 얘를 보면 얘 제가 음포선 때릴 때 130달러에서 그들이 헤쳐드시고 나갔다고 그랬지. 기억나요? 여기 음포선 기법 배워드렸잖아요. 그럼 얘가 여기를 안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래서 얘가 중간에 20선 쌍봉도 나왔지만 저점을 안 깨니까 다시 올라갔지? 그렇잖아요. 무슨인지 알아듣죠? 저점을 안 깨니까 다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약간 보면 얘가 약간 롱투맨 쌍봉 같은 느낌이 있잖아. 얘가 이렇게 보면 20이 이렇게 쌍봉 같은 느낌이 있잖아. 이렇게요. 근데 얘가 여기를 깨기 전까지는 쌍봉을 하면 안 돼요. 여기서 하나 참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건 쌍봉이 아닙니다. 얘가 여기를 깨야 쌍봉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Understand? 여러분 혹시 혼마비 전에 흑산병, 적산병 같은 거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때 얘가 깨야 이게 흑산병이 되는 겁니다. 쉽게 하면 얘가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깨야 돼요. 이거 안 깨면 얘는 왔다리 갔다리예요. 이렇게 혼조라고 이제 얘를 쌍봉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그럼 쌍바닥은요. 쌍바닥은 이게 쌍바닥이 아닙니다. 얘가 꺾어지면 갈매기 하락이에요. 쌍바닥은 이게 쌍바닥이 아니라 얘는 2분의 1쪽 쌍바닥이고요. 고점을 돌파할 쌍바닥은 꼭 알아놓으십시오. 됐죠? 그러니까 아직 환율은 확인이 안 됐어요. 유가도 이게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 근데 다만 7월달에 지금 누가 조 바이든이 얼루 사우디 날아가잖아. 중동국가. 이건 좀 봐야죠. 16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 봐야 되겠죠. 그죠? 얘도 역시 박스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장은 아직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정도지 얘가 아직까지 확인된 부분이 없어요. 아셨죠? 결론. 그래서 다시 넘어갈게요. 차트로요. 그래서 얘가 지금 올라갈 때 워낙 많이 빠져서 잡으세요. 음선 한 번에 안 빠지니까 2300. 이해했어요? 2300. 다 그러니까 튕긴 거잖아요. 또 얘가 녹색점 기준으로 보면 2332. 이 아래는 과매도 존이기 때문에 그리 때문에 얘들이 튕겨 올라간 것이지 아직 확인은 안 됐어요. 이게 바닥일 때는 밑에서 어떤 모양을 주냐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일정한 패턴을 만들어줘요. 됐어요? 패턴은 제가 몇 가지가 있다냐면 A, B, C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괜찮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고 있어도 돼요. 제가 이렇게 잡아드릴게요. 다만 머릿속에 여러분들은 A, B, C 그럴 때 이걸 다 외우면 어려우니까 그냥 머릿속에 수님이 그러셨는데 얘가 바닥을 찍으려면 최소한 이 녹색이 쌍바닥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만 꼭 알고 있기. 됐어요? 이거 누가 봐도 외바닥이 잘 올라가도 괜찮았어요? 됐어요?
어, 이건 아니야. 그 올라가도 얘는 깡 하고 두들맞는다, 위에서 또. 얘가 어딘가 올라가다가. 아직 올라가지도 않았지만. 올라가도, 아, 대신 여기 내려갈 땐 봐봐요. 여러분들 지금 제 방송을 처음 듣는 분들은 처음 듣는가 보다 하겠지만, 제가 저희 회원들한테 계속 현금화는 물론이지만 또 하나는, 얘가 올라갈 때는 때리는데, 이렇게 얘가 내려가고, 특히 여기 뭐 2332 아래에서는 내려갈 땐 투미하지 말라고 제가 신신당부했어요. 맞아요? 맞습니까, 회원님들? 이거 차라리 참아라. 여태까지 안 팔고, 올라갈 때 안 팔고 뭐 해먹었냐? 라고 제가 막 야단치면서. 이 올라왔어요. 대신 올라갈 땐 비탈력수는 3분의 1씩은 줄여놔야 돼요. 3분의 1씩 줄여야 돼. 한 건을 주면 안 돼요. 얘가 반동 어디까지 줄지 어떻게 알아, 지가. 모르는 걸 아는 척 하는 것처럼 바보 같은 짓은 없어요. 됐습니까? 이 얘기했어요. 그 내용이 요 안에 사실 다 들어갔어요. 요건 내용이 짧아요. 지금 얘는 1시간 정도 하잖아, 이상. 얘는 뭐, 이거 몇 분입니까? 얘는 한 중간에 아침에 하는 건, 아침에 하는 건 한 7분짜리도 있고, 9분짜리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요 점심시간 하는 건 이거 몇 분입니까? 몇 분짜리? 얘는 5분 했네요. 얘 5분 했네요. 다 5분밖에, 또 5분밖에 안 되죠. 제목만 보면 되잖아요. 꼭 공부하십시오. 아, 그래서 지금 제가 아직까지는 얘가, 왜냐면 얘가 차트 이전에 얘가 환율을 보나, 에너지를 보나, 아직 아니에요. 그런데 7월 13일날 동그라미 쳐나오라고 그랬죠? 7월 13일날 동그라미 쳐나오시잖아요. 아직 뒤에 변수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결론, 오늘 표면적인 이유는 미국이 중국 관련 일부 관세 취소 기대감이 있었고요. 두 번째, 미국의 언론 중에서 러시아의 휴전 가능성이 나왔고요. 세 번째, 그 다음에 저희 입장을 보면 얘가 과 매도 구간에 있고 2300, 얘는 음선은 한 번에 끼지 않기 때문에 얘가 주가가 도려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됐죠? 아, 됐죠? 내가 모르고 매매하다 보면 정말 큰일 나요. 형, 그래도 저 솔직히 여러분께 다시 얘기하지만 할 만큼 했어요. 여러분들, 저 정말 여러분께 할 만큼 했습니다. 이거 오파동 끝났다고 얘기했고요. 됐어요? 여기 중보다 나쁘다고 했고요. 깡통 나온다고 얘기했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결론, 얘가 가장 해피하게 움직이면, 아주 멋지게 움직이면, 얘가 이게 외바닥이니까, 진흙색이 외바닥이니까 얘는 올라갈 때 여기 60선 내려오고 있죠. 얘가 60선 여기까지만 가주면 아주 제대로 움직인 겁니다. 얘가 얘 여기까지 가는 게 아닌데 얘가 내려오고 있으니까 얘가 내려오는 어딘가 가면 아주 정말 제대로 간 겁니다. 그러더라도 다시 두드맞아야 돼요. 항상 얘가 올라갈 때는 일반형과 대륙형이 있다는 거죠. 얘가 나중에 20을 돌파하게 되면 의미있게 올라가면 의미있게 올라갈 때 20성, 6성까지 가면 그것도 여전히 일반형이고요. 얘가 냉랑까지 날아가면 그때는 오 얘가 진짜 바닥 찍었나 하시는 것은 요 두 가지입니다. 요건 여기 돌파한 다음에 또 얘기할게요. 지금은 너무 빨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도 얘가 주가가 돌아줄 때 얘가 높아지는 빨강, 낮아지는 빨강 그러면서, 그죠? 이거 가짜 빨강이에요. 제가 이거 보니까, 여기 보니까 경련해. 그럼 얘보다 얘가 낮죠? 이거 그럼 가짜 빨강이에요. 가짜 상승이에요. 아, 제게라. 여기서만 던졌어도 훨씬 낫을 텐데. 그죠? 근데 이제 여기는, 대신 이제 여기는 밑으로 막 갖다 던지면 안 돼요. 이제 얘는 오히려 과 매도 구간에 나와 있어요. 됐어요? 이거 조금만 들으면 돼요. 뭐 어려운 것도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듣다 보면은, 뭐라고 할까? 꼭 외우지 않아도 이렇게, 최소한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 듣다 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연습국가 같기 때문에, 요거 잠깐 볼게요. 요거 연습국가 같기 때문에 이걸 쭉 듣다 보면은 중간에 내가 안 들었어도 듣다 보면 흘러가는 스토리를 알아요. 그리고 저는 얘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잖아. 왜냐면 제가 방송하는 것은 뭐든지 다 여기에 신호가 다 뿌려져 있죠. 이해했어요? 아니, 제가 이런 걸 여기, 얘가 이렇게 신호가 뿌리는데 엉뚱한 얘기 하면 안 되잖아요. 또 오늘은 얘는 매수했거든요. 여기 모바일 회원들도 계잖아요. 아침에 레버리지 사드렸거든, 그분들은? 아침에 아예 시초가부터 레버리지 사드렸어요. 그분들은. 얘가 보면 얘가 위에서는 또 올라가다 꺾을 땐 또 얘가 녹색 쌍봉 보이죠? 저 밑에도 녹색 쌍바닥 보이지? 아, 이걸 우리가 딴 얘기 하면 안 돼. 여기, 우린 이게 신호가 다 있어요. 여기 신호들이 다 나와 있어, 얘가. 얘가, 봐봐, 꺾을 때 얘가 파란색 나오지, 컴퓨터에서. 오늘 하루짜리인데. 올라갈 땐 빨간색 나오죠, 얘가. 그리고 저는 이 공식을 다 공개, 항상.
이거 항상 공개해요. 그러니까 그나마 지금은 조금만 좀 참으세요. 진짜 바닥은 아닌데 투매전은 와 있어요. 투매전은 와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어떨 때 얘가 강의할 때 있어요. 교육할 때. 그때는 여러분들이 좀 발벗고 들어오셔서 배우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그거는. 자, 그럼 제가 45분이니까 요거 잠깐 하나 얘기하고 주요 섹터들, 그러니까 주도주가 뭔지를 한번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그것도 10개 원리를 통해서. 자, 홍보는 갔어. 홍보는 어디 갔지? 그럼 홍보 하나만 화면 펴놓을게요. 이거 왜냐면 얘기는 해야 되거든. 이해 부탁드려요. 아, 이거구나. 요거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공부가 필요하다 그러면 요 머니탭 안에 제가 쭉 그동안에 해놨던 젊었을 때 찍었던 것들도 있고요. 요 강의들이 여기 쭉 녹아 있습니다. 요 머니탭 안에 필요하신 분들은 요걸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월 드립니다. 그래서 99만원 1668-4368 4368 요로 전화하셔서 요거 특히 제가 요게 좋다 그랬죠. 얘들은 지들이 알아서 다 알고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가입하신 분들 요걸 중심으로 하시라고 그랬죠. 제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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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거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요 1668-4368 여기 있으니까 요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클럽을 보면은 저희 회원님들은 주식뿐만 아니라 파생도 굉장히 잘 하십니다. 얘를 알아듣는데 2주가 걸리고요. 그 다음에 내 걸 만드는데 한 3개월 정도가 걸려요. 근데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뭐 위에서 지금 종목에도 많이 물려 계시고 뭐 하시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계속 듣기만 하세요. 아니 얘를 계속 듣기만 하세요. 계속 듣기만 하세요. 알아들어요. 아니 이미 저한테 배운 분들 중에서 혼자서 매매 잘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정말 전문가 이상 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안 믿어지죠? 잘 파생도 잘 하시고 다 그렇게 잘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종목에 대한 얘기 하면서 마감할까 해요. 자, 내가 이제 지금 이제 뭘 받았냐면, 그럼 내가 이제 이 중에서 나름대로 종목군들이 살아있는 종목군들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럴 때, 제가 아주 중요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잊지 마세요. 제가 중요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번 달, 지금 요번 달에요. 요번 달의 주도주가 뭐냐 했을 때요. 아주 간단한 거였어요. 자, 요번 달에 주도주가 뭐냐 그럴 때 가장 중요한 주도주는 이제 오늘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회원님들 이제 뭐가 나오기 시작했죠? 드디어 뭐가 나오기 시작했죠? 자, 요번 달에 뭐가 주도주니 그럴 때 요번 달부터 뭐가 나오기 시작했냐면은 요번 달에부터 뭐가 나오기 시작했냐면은 자, 화면을 제가 둘로 나눠볼게요. 아주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매일매일 맞춰가 볼게요. 얘를 여러분과 함께. 얘가 드디어 여기 황금기들 나왔잖아요. 그러면 발의 방향이 위에 있는 거예요. 얘들이. 근데 잘 보십시오. 지금 만약에 LG전자다 그러면 LG전자는 쭉 내려가다가 드디어 여기서 얘가 양봉을 주기 시작했죠. 얘가 요렇게 얘가 그럴 때 하나만 잠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녹색 이평선에 걸쳐 있잖아요. 얘가 지금 밑에가 하단에 얘가 그때 여러분께 권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제가 좀 종목이 좀 더 있는 거 월 주도주에도 놓고 해볼게요. 여기 월 주도주에 놓고 해볼게요. 월 주도주 보면 얘를 눌렀을 때 그냥 제가 한번 눌렀을 때 제가 어떻게 하나 봐봐요. 눌렀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거는 얘가 월봉 요 위에 있거나 아니면 최소한 여기가 요 빨간 게 여기 쌍바닥 있는 종목만 보세요. 됐죠? 얘가 월초 위에 있는 것 중에서 자 얘를 좀 이렇게 볼게요. 얘가 월초 위에 있는 종목군 중에서 여기 월초 위에 있는 종목군에서 얘가 쌍바닥에 있거나 뭐 공식 복잡한 거 아니야. 한 번만 외우면 돼. 봐봐. 얘는 얘가 쌍바닥 얘가 여기가 빨간색이죠. 그럼 얘는 아 너 요번 달에 내가 너 관심 있게 볼 거야 이렇게 하면 돼요. 됐어요? 만약에 LG노텍이야. LG노텍을 보면 얘는 여기 위에 올라갈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됐죠?
얘가 여기 위에 여기 여기 이렇게 여기 위에 올라갈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면 돼. 이렇게 하면 넌 관심주야. 이렇게 되면 됐어요? 타입하면 다 돼요. 얘가 MBC이거나 뭐라고요? MBC이거나 자 만약에 한미약품이에요. 그럼 얘는 얘가 빨강이죠. 아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냥 학교 눌러볼게. 이거 모발에도 그려있어. 얘가 여기 위에 있잖아. 여기 위에 있거나 얘가 쌍바다이거나 근데 얘는 돌려면 그럼 얘들은 내려갈 때 매수야. 됐어요? 됐어요? 알아줬어요? 어, 한미약품 그럼 적어두는 거야. 아, 넌 그럼 내가 너 조준받을 때 너 매수할 거야? 이렇게. 얘가 6개월선 위에 있거나 아니거나. 그때 제가 한번 쭉 풀어볼게요. 이렇게 한번 그냥, 아니 그냥 나중에 이렇게 쭉, 이렇게 쭉. 이 중에서 만원짜리 아래는 특별한 거 아니면 보지 마시고. 아, 근데 제가 쭉 풀어본 거야. 아, 네가 이번 달에 주도주가 될 만한 게 이 중에 있구나. 근데 오늘은 웬만한 거 다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 중에서 제가 여러분께 종목을 올려드릴 예정이 있어요. 알아들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게 많은 것처럼 보였는데 제가 이건 내일 아침에 컴퓨터님들은 아침 방송에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모바일님들은 그 뭡니까 그 섹터에다가 올려드릴게. 무슨냐면 얘가 쌍바닥 이상이거나 여기 있는 걸 됐죠? 얘는 많아 보이지만 이런 거 빼면 없는 거잖아. 이런 거는 탈락이잖아. 얘는 월봉도 아래 있고 얘가 왜 받은 건 당연히 뺄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했어요? 말 알아들었어요? 여러분들 알아들었어요? 아니 얘가 쌍바닥도 아니고 얘가 여기도 아니면 이건 빼겠다고요. 그럼 그건 그렇게 많지 않겠지. 여러분 제 말 이해할까요? 제 말 이해했어요? 얘가 여기 빨간 거 있던지 아니면 얘처럼 이렇게 얘는 살짝 쌍바닥 걸쳤네. 얘는 그나마 이해됐어요? 만약에 삼양식품입니다. 아니, 봐, 그냥 같이 봐. 삼양식품입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얘는 여기서부터 얘가 의미가 있었지. 얘는 여기서부터. 어때요? 왜냐면 빨간 게 쌍바닥이잖아. 어려운 거 아니야. 얘는 1차 예비관심, 얘는 쉽게 하면 1차 예비관심 주들이고, 이 종목군들 중에서, 그러니까 월초 위는 양봉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 그냥 해도 수동으로. 월초 위에 있는 종목 중에서 6개월 선 위에 있거나, 오하예요. 아니면 최소한 얘가 이렇게 여기 위에 있거나. 됐죠? 됐죠? 근데 이건 내일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 컴퓨터님들은 컴퓨터 화면에다가 그 다음에 모바일님들은 모바일 컴에다가 올려드릴게. 다만 매매 공식을 가르쳐드릴게. 봐, 만약에 덴팀 있다. 진짜 우리 덴팀 많이 추출했잖아. 덴팀 볼게요. 봐봐요. 덴팀을 딱 보면 얘는 애당시 여기 위에 있지. 알아두면 표준 부탁드려요. 이게 아까 제가 취소선이라고 했잖아요. 6개월 전 초반에. 그럼 여기 위 있거나 한데 뭐 이미 얘가 됐잖아. 그럼 얘는 예비관심이죠. 내려갈 때 관심을 갖고 있으면 돼요. 됐어요? 넘어가도 되죠? 넘어가도 되죠? 무슨 얘기인지. LG 일렉트릭. 이거 우리가 추천 나갔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그지? 아, 이거 많은 사람이 추천 나갔잖아. LS 일렉트릭. 얘도 여기 있죠? 둘 다 있으면 얘기할 것도 없고. 알아들어요? 얘가 여기 있거나 아니면 쌍바닥 있거나. 얘는 근데 쌍바닥 여기 있었잖아 이미. 여기 알아듣죠? 얘가 만약 여기 있었으면 제가 얘 관심주예요 라고 했겠지. 전유주 되지 맞습니까? 지은알님 엔젤볼루님 맞아. 아니 얘가 여기 위에 이게 쌍바닥 이상 여길 때는 아니겠지. 여기는 아니겠지. 외바닥이 여기는 아니겠지. 여긴 맞겠지. 여기 아 실제로 추천 나갔던 거잖아. 엘리스틸트리 그죠? 회원님들 여기 알지? 여기 무슨 자리인지 또 알지? 회원님들은 그 오늘 올라갔네. 예를 들어서 이거 우리 내려갈 때 매수했잖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될 종목군들은 저런 사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저 종목을 다 보기는 어려우니까 제가 일단 테마주로 묶어볼게요. 준비됐어요? 아 테마주로. 자 첫 번째는 지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0일 만에 최고치를 또 기록을 했어. 그래서 제가 어제 여러분께 그 TV에서 얘기할 때 수젠텍 얘기했지. 수제택 얘기했잖아. 여기 이 방송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안에 방송 안에. 얘는 이미 얘가 이미 어제 얘가 쌍바닥에 있지. 이해했어요? 아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했는지 뭐 요번 달에 주도전할 때 얘가 이렇게 쌍바닥에 있었잖아. 이렇게 어제 이미 얘는 여기 있었고. 그럼 얘가 내려오거든. 그냥 못 가. 그럼 내려올 때 이런 것들은 관심주로 보면 된단 말이지. 여기 연결된 거 그냥 이름만 불러볼게. 수젠택. 만약에 이제 CZ이라고 칠게. 한번 CZ을 쳐볼게. CZ 쳐볼게. 얘는 아직 여기 바디 코스가 아니지. 얘는 이렇게 바디 코스가 아니지. 이렇게. 얘는 그럼 아직까지 주도주가, 얘는 뺀다고.
차이점 아시겠어요? 바디. 아까 저기 뭐야? 예를 볼게. 바디상 나온 거. 얘가 이렇게 바디 위에 올라가 있는 거. 얘가 이렇게 바디 올라가 있는 거 무슨인지 알아두셔. 얘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걸쳐 있는 거 말고 이렇게 여기 몸통이 이렇게 올라간 것들. 얘가 얘가 뭐랬지? 얘가 더 주도주란 말이지. 내려갔을 때 쏘면 열사 시젠 쏘는 게 아니라 같이 물론 움직이긴 하겠지만 같은 테마라. 그래서 수젠 뭐 시젠. 그다음에 저희는 저가주 진짜 안 하잖아. 근데 또 여러분 중에서 저가주 하는 사람 있지? 이디. 전 진짜 저가주 안 해. EDGC. 얘는 뭐냐면 봐봐. 얘는 이게 쌍바닥도 아니지. 얘는 탈락. 알아듣지? 아니 얘네 아예 이게 외바닥 이게 이시 외바닥 이런 거는 이런 건 월초 우유도 빼라고 여러분들 간단한 공식 공개하는 거야 지금. 쌍바닥 이상 있는 걸 보십시오라는 거야. 뭐 수젠텍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 연결된 것이 오늘 올라간 종목이 SK 바이오사이언스, 오상 자이엘, 그다음에 뭐야 아프타바이오, 뭐 셀리버리 기타 등등 쭉 있어. 그 중에서 월병원에 있으면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됐죠? 됐죠? 오늘 움직인 것도 중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군들. 그지? 이 종목 중에서는 저희가 아마 국고체에서 현대건설 기계를 내보려 했던 것 같아. 맞나 모르겠다. 제가 얘기하는 느낌이 나는데, 제가 이걸 현대건설 기계, 이거, 우크라이나. 이거 결국 나중에 전쟁 끝날 거 아니냐고 해갖고. 됐죠? 얘는 왜냐면 얘는 현대건설 기계는 이미 여기가 쌍바닥이었잖아. 이해했어? 높아지고 있잖아, 얘가. 얘가 올라가다 물론 밀렸지만 내려갈 때 얘는 월봉에 올라가 있잖아. 그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얘가 이 중에 이제 한번 봐. 얘들은 좀 얘들은 종목이 좀 필요하니까 몇 개 좀 보여볼게요. 현대 에버다임. 얘는 여기였겠지. N자 보이세요 혹시? 여러분들 쌍바닥에 N자 있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안 보일까? N자. N자. 그래서 현대에버다임. 그 다음에 만원 바로 아래에 있어서 그래도 얘가 좀 끼가 있는 게 있어. 도화. 아마 여러분들하고도 친할 거야. 얘는 월봉도 살았고 얘는 그래도 꼴짝꼴짝 여기 있잖아. 얘들이 움직였을 때 움직일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얘도 역시 끼가 좀 있는데 해임. 이렇게 쌍바닥이 사는 거야. 얘는 저 위에 올라가야겠지. 얘들. 그래서 이런 재건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점이 좀 올라갔어. 그 다음에 그 2분기 실적이 기대치에 부합할 거다. 그 하반기에 철강수요 좋아질 거다. 어차피 실적주를 봐야 되잖아. 그 중에서 제가 이렇게 기초불사를 이긴 것이 세아제강 국고치에서 풀어드린 종목인데 기억날까 모르겠다. 기억나세요? 이거 중요한 곳이 하나 공개할게. 이게 외봉이잖아. 20이 얘가 이게 쌍봉이어도 이게 60이 외봉이면 이게 외봉이면 제일 좋고 이게 외봉이 있고 이게 중반이 얘가 마트에서 뜹니다 이렇게. 세아제강 그 다음에 세아베스틸 지주 뭐 현대제철 동국제강 뭐 기타 등등 쭉쭉쭉 있는데 세아제강. 됐죠? 얘들 종목군들. 그 다음에 태양광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 여러분들 중국 동부에 안우성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태양광 공급망 차질 얘기가 나왔어 오늘. 그래서 여기에 연결돼서 뭐 대성파인텍, 이건홀딩스, SDN 뭐 이런 것도 올라갔어. 쭉 뭐 이름만 되면 아는 것들 굉장히 많이 이들 올라갔어. 뭐 나노신스도 여기 관련된 종류도 하잖아 사실은. 천대에너지솔루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 뭐 이런 것들, 태양광 에너지 관련된 것들. 그다음 비트코인 같은 건 스케이프할게. 그다음에 이제 원자력 관련된 종목군들이 최근에 좀 많이 조정받았잖아요. 하지만 뭐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도 우리가 꾸준하게 봐야 될 종목군 중에 하나겠지. 그죠? 그다음에 뭐 음식 관련된 종목군들 조정받아도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 하나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 그래서 이들 종목을 중심으로서 선별적으로 함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조금만 좀 참으세요. 아직까지는 봉적인 상승은 아닙니다. 다만 얘는 2,330 위아래 감해두기 때문에 내려갈 때 추천해서 때리시면 안 돼. 얘는 최소한 자꾸만 기적인 반등을 주려고 할 거야. 왜? 그 이 중에 하나가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 놓여졌어. 다만 오늘 미국 증시를 주목해 봐야 돼. 얘가 여기 올라가는 걸 보셔야 되겠고요. 여기 이렇게 올라타는 걸 보셔야 되겠고 또 하나는
그럼 타이핑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7월 13일 타이핑 하나만 부탁할게요. 7월 13일 7월 13일날 우리 금리 금통이 결정해. 그거 전에 우리가 바닥을 찍을 수가 없어요. 표시 부탁드려요. 아니 얘가 올라갔을 때 이건 올라갈 때마다 저희 회원들은 얘가 내려갈 맞아요 회원님들 얘가 올라갈 때는 아니 내려갈 때는 매도 안 때려도 올라갈 때마다 3불씩 매도입니다 그런다니까. 얘는 얘가 바닥을 찍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얘는 많이 빠져서 뜬 것 뿐이야. 올라갈 때마다 아직은 매도야. 됐을까요? 7월 13일 날 CPI 발표돼야 되고 그 다음 우리 금통이 CPI도 문제가 더 우리 금통위에서 금리 50pp 올리면 우리 미리 와자작 하던지 됐어요? 아직은 아니란 말이지. 저희가 왜 상받았느냐? 이렇게 추천 덜 하고 현금 많이 챙겨들어서 현금도 주시다 그래서 저희가 상받은 거예요. 됐어요? 대신 얘가 녹색 전화 했기 때문에 조금만 좀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오면 그건 제가 저희가 제일 그게 전공이잖아. 다른 사람 다른 것이 전공이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것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요로 하시고요. 여기 1658-4362 요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깜빡 제가 공부하는 거 여기 있어서 제가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소장님, 저 지금 소장님 공부 정말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학원이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 계세요. 저희 학원이 있거든요. 학원 초보반 이렇게 요거 요번 주 토요일날 개강해. 이건 제가 강하게 권해드려도 될 것 같아. 이거 어딨지? 요거 요로 전화하셔 요로 이거 문의는 요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선생님 제가 강의 배우겠습니다 하시면 요로 3490-4616 요거 요번 주 1시 토요일날 1시에 이거 강의 개강해. 3490-4616 나중에 돌려서 보십시오. 아 정말 강의 잘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대한민국 제가 이건 자식이 할 수 있다. 15년 연속 1위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근데 오늘 뭐 이 홍보하는 시간이니까 요거 열어놓고 마감할게. 요거 필요하신 분들은 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7월 13일이잖아요. 7월 13일 CPI잖아. 그러면 뭐 다른 거 다 떨어져도 기름값 안 떨어지면 아무짝에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이 기름값이 요 밑으로 얘가 밑으로 내가 보시기에 저점 붕괴 이렇게 여갠자 이렇게 만약에 얘가 이렇게 떨어지면 굉장히 의미가 있지. 7월달 발표하는 건 물론 6월달 거지만 얘가 내리치면 오 얘가 이게 정점이다 할 수도 있겠지. 그죠? 지금까지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했어요? 요 기름값을 계속 봅니다. 이거 제가 국고주에서 2주 전에 얘기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럼 마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요로 하시면 되겠고요. 당분간은 요쪽을 주력으로 하십시오. 여기 아주 좋습니다. 전화번호는 여기 있습니다. 마감합니다.